지방 군수를 제외한 기초단체장 세 곳의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날 당 지도부는 강화군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며 탈당에 무소속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제가 또 경제 부총리를 지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 주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기초단체장 네 곳 모두 후보를 낸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두 곳을 수성하고 부산 금정에선 조국혁 신당과의 단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엔 전남 영광, 오후엔 부산 금정을 방문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후보를 내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을 잇따라 찾아 정권과 각을 세우며 야권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 무게칼이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김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두드러내시고